안녕하세요. 한국심장재단 심층체조 MC 하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승현 물리치료사님과 함께 직접 운동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심장 환자분들을 위해서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걷기나 조깅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심장 환자들은 무조건 땀이 나고 숨이 헐떡헐떡 넘어갈 때까지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본인의 체력 수준에 맞게 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으로는 중등도의 강도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그런 운동에는 평지는 조금 빨리 걷기, 오르막길이 포함되어 있는 뒷산이나 둘레길은 천천히 산보하듯이 걷거나 실내 운동으로는 실내 좌식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러면 그 유산소 운동의 강도, 시간 정도를 다 따져서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환자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으로 직관적으로 환자분들이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은 호흡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환자분들이 옆 사람과 대화가 충분히 가능하거나 아니면은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운동을 유지할 수 있는 호흡을 유지한다면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으며 하루에 20분씩 3번, 30분씩 2번 정도, 하루 1시간 정도 목표로 운동을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일주일에 150분 정도의 운동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자분들이 근력 운동은 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 환자도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심장 환자분들 대부분이 근력 운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무거운 상체 운동보다는 대근육을 사용하는 하체 운동 위주로 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근력 운동을 지속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무거운 중량을 치지 않는다면 환자분들이 복압이 올라가지 않고 혈압이 올라가지 않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으며 가벼운 중량으로 20에서 30회 정도 반복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말초 순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제 뒤로도 많은 장비들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빨리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네, 일단 레그 프레스 장비, 그리고 레그 컬, 리컨번트 자전거와 러닝머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레그 프레스는 스쿼트 운동과 비슷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앞쪽 근육을 근력 운동할 수 있습니다. 레그 컬 장비는 우리 축구 선수들이 많이 다치는 햄스트링 근육의 근력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컨번트 자전거는 대표적인 저희 웰니스 센터의 유산소 운동 중에 하나로 자전거에 저항을 살짝 넣고 운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머신의 경우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러닝머신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걷는 속도에서 경사도를 조절하여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복장으로는 운동을 할 수 없잖아요. 옷을 빨리 갈아입고 함께 해볼까요? 예. 네. 네, 제가 한복을 하고 나왔는데요. 이런 걸 두시더라고요. 예, 이 텔레메트리라고 하는 장비고요. 심장 환자들이 심장 제어를 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심전도를 모니터링하고 심박수를 확인하면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지금 심장 박동이 이곳에 나타나 있는 건가요? 네, 심전도가 나타나고 심박수가 지금 106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운동부터 알려주시죠. 예, 첫 번째 운동은 저희 리컨번트 자전거입니다. 배가 펴지고 가슴이 펴진 자세로 심장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한 자세에서 복압이 올라가지 않는 자세에서 자전거 운동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패들 한번 살짝 움직여 볼게요. 제 키에 맞춰요. 예, 지금 뭐 거리가 너무 불편하거나 하진 않으실까요? 네, 딱 좋습니다. 자전거 운동은 환자분이 페달 속도를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장 환자들한테는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고요. 운동 강도를 페달 돌리는 속도가 아닌 페달 저항을 집어넣어서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저항이 살짝 들어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진행한다면 환자분한테 굉장히 좋은 유산소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저항이 별로 없는 거죠?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약한 운동일 수도 있고 또 고령의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힘든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되게 서늘해요. 왜냐면 제가 느껴져요. 이게 멈춤멈춤하는 게 느껴져요. 엄청
세밀한 기술력인 것 같아요. 이 약간 밖에서 타는 자전거랑 굉장히 흡사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운동할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만큼 했는지도 나오는 거죠? 네, 얼만큼 했는지도 나오고요. 지금 이제 나오는 속도는 케이던스라고 하는 페달 돌리는 속도인데요. 너무 빠르지 않은 속도로 60rpm 이하에서 일단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조금 더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낮은 거죠? 심박수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운동 강도가 올라가거나 페달 돌리는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심박수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러닝머신입니다. 러닝머신 제가 많이 하는데요. 좀 다른가요? 같은 러닝머신인데 운동 방식은 지금 경사 걷기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환자분들에게는 러닝머신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걷는 속도에서 경사도를 조절해서 운동 강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사 걷기의 장점이 있다면 뭘까요? 달리기를 한다면은 환자분들이 급격하게 심박수가 올라갈 텐데 경사 걷기를 하게 되면은 걷는 속도에서 천천히 경사도를 조절하면서 심박수를 천천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유산소 운동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 심박수도 천천히 올라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휴대폰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걷는 정도 속도가 속도 3km/h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속도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제 조금 빨리 걷는 속도, 우리가 목적이 있게 걷게 되면 속도가 조금 올라서 버스를 타러 가거나 약속이 있어서 걷게 되면 속도 4km/h 정도로 걷습니다. 맞아요. 한 이 정도. 여기서 이제 경사도를 조절을 하는데요. 경사도는 13% 정도 세팅을 할 겁니다. 심박수를 모니터링하면서 환자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 강도로 세팅을 해서 러닝머신도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 심박수도. 혼자 운동을 진행하실 때도 이렇게 경사도를 이용하신다면은 8분은 경사를 걷고 또 2분은 평지를 걸으면서 이제 운동을 진행하게 되면은 평지 걷는 2분 동안에는 심장도 쉬는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심장에게도 쉼이 필요하죠. 다음 운동하실 장비는 저희 레그컬 장비고요. 햄스트링 근력 운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앉아 보실게요. 네. 네, 최대한 등받이에 가깝게 뒤로 앉으시면 됩니다. 허벅지 뒤쪽 근력 운동이고요. 네. 환자분들한테는 복압이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두 다리를 동시에 운동하지 않고 한 발씩 따로따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뒤로 최대한 끝까지 많이 내렸다가 올라올 때 천천히 올라오시면 되고요. 허벅지 뒤쪽에 긴장도를 느끼면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구부렸다 폈다 물장구 치듯이 교대로 움직여 보실게요. 이것도 강도를 다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환자분들한테 이제 강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저희 장비는 헬스장에 있는 장비와 다르게 공기 압이 들어가서 저항을 주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더 편하게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는 시간 중에 일부를 근력 운동에 투자한다면 좀 더 심혈관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지금 할 장비는 레그 프레스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보통 헬스장에도 많이 있는 장비인데 헬스장에서는 거꾸로 누워서 무게를 올리는 형태인데 저희는 앉아서 다리를 아래쪽으로 미는 형태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스쿼트 운동을 많이 하는데 스쿼트 운동과 같은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다리를 같이 발바닥 전체로 끝까지 밀었다 천천히 구부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날 때 할 때처럼 발을 전체를 밀면서 그리고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하체 근력 운동은 우리 몸의 대근육을 사용해서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에 힘을 주고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대근육에서 펌핑 기능을 촉진해서 말초 순환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게 되면 심폐 기능뿐만 아니라 근력과 체력도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장비는 러닝머신에 비해서 저의 심장을 좀 차분히 해준다라는 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기로요. 네, 지금까지 러닝머신에서부터 레그컬까지 총 4가지의 기구를 직접 체험해 보았는데요. 저는 눈으로 제 심박수와 심전도를 볼 수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또 안전하게 운동하고 있구나를 느꼈는데요. 저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환자분들도 보호자분들도 한 번쯤 병원에 내원하셔서 심장 재활에 한 번쯤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설명과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심층체조는 계속될 테니까요. 지켜봐 주실 거죠? 네, 응원합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 안녕! 박수 한번 해주세요.